강소국민들의 선택을 미미를 저버렸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저는 작년에 국민과 했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다시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최근에 여러 가지 언론에 집중을 받으면서 정치해라, 국회의원 배짱 달아봐라, 그런 얘기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명예라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그거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작년에 제가 국민들과 했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공약 1년도 안 되어서 많이 지켰습니다. 하지만 더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5년 전에 좀 큰 일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저는 여야 가리지 않고 그때 세 번째 파견을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불이한 사실들을 목도를 하고 35건의 고객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후회하지 않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더라도 저는 똑같이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힘들고 저도 그 사이에 고생해서 많이 늙었습니다. 하지만은 더 세게 할 걸 그런 후회를 하면 했지 공익신고 괜히 했다는 생각 단 한 번도 안 들었습니다, 여러분. 김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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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거기에서 조국의 비밀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유재수 감찰 무마, 유재수 유죄 확정됐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신민숙 전 균형 인사비서관 유죄 확정됐습니다. 조국도 1심 유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공정의 아이콘 조국이 유죄되면 김태우는 그렇습니다. 조국이 유죄되면 김태우는 무죄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1심 유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서특필되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조국도 심지어 책에다가 김태우 1심 유죄라고 자랑을 해댔습니다. 그걸 다 알고도 저희 강서 구민들께서 작년에 저를 강서 구청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김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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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은혜에 감사해서 깊은 감사로 저는 미친 듯이 일을 했습니다. 실적주의자 김태우 밤낮 없이 잠도 안 자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취임 4개월 만에 수십 년 수건서 방화동 건폐장 김포로 이전하는 거 합의를 받습니다, 여러분. 강서구에 그 어떤 사람도 해내지 못했던 거를 4개월 만에 저는 가시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외쳤습니다. 화곡도 마곡된다, 여러분. 그거 누가 수군거렸습니다. 그건 공수표 단판 아니야?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취임한 지 6개월 만에 화곡동 2동, 4동, 8동 일대 국내 최대 규모로 도심 공동주택 복합사업 최종 후보지 제가 유치를 해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는 김태우입니다. 화곡동 일대에 모아주택 김태우 구청장 일대 총 4개나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김태우 구청장 시절 모아둔 전국 1위가 저희 강서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민주당 16년 동안 해내지 못한 이런 수건 사업들 저는 6개월 만에 해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의 이러한 여정을 저는 청년들께 메시지를 주고 싶습니다. 조국과 그 무시무시한 70%를 넘나들던 지지율, 합법적인 독재를 가장했던, 합법을 가장했던 독재, 문재인 정권에서 저는 불의에 굴하지 않고 양심껏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단 한 가지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비겁하게 살지 말자! 용기를 내라! 정면 승부해라! 청년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고 자신의 소신을 굳게 확신을 가지고 밀고 나가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빛을 바랍니다. 지금 당장 뭔가 생기지 않더라도 먼 미래를 보고 내 양심과 내 확신을 가지고 밀고 나가기를 권유합니다. 비겁하게 살지 마라. 정면 승부하라. 그래서 조국을 박살냈습니다, 여러분. 청년 여러분, 꿈과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더 이상 불공정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기회에 균등한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한 만큼 받고 땀 흘린 만큼 얻는 것이 그것이 정의입니다. 만일 돈 벌려면 땅 더 많이 파면 됩니다. 여러분, 그 성실함, 성실할 수 있는 사회 우리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청년들도 함께 해주시고 그런 세상 믿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민주당의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까? 여러분, 지금 선거운동 하는 것만 봐도 너무도 불공정합니다. 저는 발바닥이 부서져라 제가 기어다니고 있고 상대방 후보는 아주 여유 있습니다. 저 열심히 하죠, 여러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당선도 되고 취업도 되고 합격도 되는 세상 우리가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우리들이 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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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현재 강서구 청년 김경범님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곳 강서구에서 초등학교부터 지금까지 계속 쭉 살고 있는 30살 청년 김경범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뒤에 계신 분들은 이제 정책적인 얘기를 하실 테니까 저는 이곳에 계신 오로지 2030 청년들을 위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청년 여러분들 긴 연휴 마치시고 회사 출근하시려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학교 다니시려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과 같은 일반인이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 청년입니다. 저는 이 무대에 돈을 받고 올라온 알바생도 아니고 이 국민의힘 당직자도 아닙니다. 순수하게 저는 이 김태우 후보에 대해서 알리고자 이 무대에 섰습니다. 저는 3년 반 전에 시험 공부를 하다가 허리 디스크가 걸린 채로 뉴스를 접하는데 그때 김태우 후보를 뉴스로 마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정의로운 모습이 얼마나 멋있던지 건너편에 있는 건물로 뛰어가서 편지 한 통을 건네주었더니 우리 김태우 후보가 제 두 손을 꼭 잡으며 함께 하자고 하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힘들게 회사 취직해 보셨으니까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는데 우리 회사의 상관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눈앞에서 목격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저도 여러분들도 쉽게 고발하지 못할 겁니다. 그 누구보다 힘들게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김태우 후보는 그 시퍼렇게 무서운 문재인 정권 아래서 자기의 직장이 잃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쁜 비리를 과감없이 올곧게 고발하고 이 세상의 위선자들의 민낯을 알렸습니다. 2030 청년 여러분들, 우리 강서구에서 우리 2030 청년들 비중이 가장 많습니다. 인구도 가장 많고 가장 많이 활동합니다. 근데 가장 많이 투표도 안 합니다. 그게 사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우리 2030 청년들의 잘못이냐?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2030 청년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투표를 하지 않았던 것 뿐이지 우리는 정의의 눈으로 진실의 귀로 다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여러분들 10월 11일 수요일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출근 전 퇴근 후 우리에겐 두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정의롭고 강직하고 올 것은 김태우. 제가 3년 반을 지켜봤습니다.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2030 청년 여러분들 너무나도 한 표 한 표가 절실합니다. 꼭 내일 투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에 설 자리와 목소리를 낼 기회를 잃은 우리 청년들 위해서 힘써주고 계신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회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장예찬입니다. 우리 30대가 많이 사는 강서구에 30대 대표로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집중 유세에 오직 청년들을 위한 순서를 마련한 후보 김태우 후보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김태우 후보는 다른 누구보다 강서구에 사는 30대 청년들을 위해 고민하고 집중한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제 또래 30대 친구들에게 호소합니다. 민주당은 정권 심판 이야기하면서 뭔지도 모르는 정치 이야기만 합니다. 국민의힘은 강서구에 사는 청년들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빌라 살고 있고 원룸 살고 있고 오피스텔 살고 있는 청년들이 강서구를 떠나지 않고 우리 동네에서 아파트 살게 해주고 싶습니다.
같이 아파트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청년과 미래를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무엇이 공정이고 정의인지 우리 청년들이 20대, 30대가 보여주기 바랍니다. 부당함에 맞서서 아무리 권력이 강하더라도 공익 제보하고 정의를 쫓아가는 게 청년들의 정신 아닙니까? 범죄자 수반이나 드는 후보, 재판이 무서워서 단식을 방탄 용도로 쓰는 후보, 그런 후보의 아바타, 그런 대표의 아바타가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정쟁이 아니라 정권 심판이 아니라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빌라를 아파트로 만드는데 목숨 거는 후보에게 강서구 30대가 힘을 실어주십시오. 호소드립니다.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서구 청년들에게 네, 큰 힘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잠시 후 김기현 당 대표께서 도착하시는 대로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